동화쌤인데 이제 단원별로 초등과 한 건데 분수는 나누는 수입니다. 1을 나누는 수, 그죠? 1을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고 소수는 1보다 작은 수가 소수입니다.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1을 나누게 되면 1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소수는 1보다 작은 수들입니다. 자, 근데 소수는 더하기 빼기 할 때 참 편해요. 자릿수를 맞추면 되니까. 분수는 곱하기 하고 이렇게 나누는 수니까 나누기 할 때 편해요. 왜? 약분 통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덧셈셀세는 소수로 하는 게 편한데 덧셈셀세는 분수로 할 때는 할 수 없이 공통분모인 통분을 만들고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약분, 기약분수로도 만들어서 통분 약분을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 1을 나누는 수에서 1보다 작은 수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이 1은 가분수입니다. 1보다 큰 거는 이건 가분수. 가분수는 가짜가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는 분수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분수. 가설, 가정 이런 것처럼 임시로 사용하는 분수가 가분수고 1보다 이렇게 작은 거를 진분수라고 하고요. 진짜 분수. 이렇게 여기가 1이 나오면 이걸 단위 분수라고 그러고요. 단위 분수. 거꾸로 이렇게 3 이렇게 나왔을 때 1분의 3 했을 때는 이거를 특별 분수라고 특별 합니다. 분수. 특별 분수로. 그 다음에 보통 우리는 20 더하기 3을 23 이렇게 쓰죠. 이런 것처럼 3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1의 자리, 이건 1보다 작은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는 3 더하기 2분의 1 써야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애는 3하고 2분의 1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왜 안 곱해요? 그러면 20하고 3 곱해서 60 만들어라. 2, 3 써놓고. 됐죠? 이런 것처럼 숫자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연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를 대분수. 대분수. 띠대, 혁대라는 거 하고 분수 중에서 좀 어려운 거는 범분수라고 그랬어요. 범분수. 2분의 1분의 3분의 2. 이렇게 중복돼서 범분수, 이건 뭐라고 해요? 번분수라고 그러는데 이 범분수를 계산할 때는 그냥 분수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어? 그럼 간단하네.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뒤집어. 2분의 1분의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가고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이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 2분의 3. 그럼 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똑같잖아. 네. 그럼 여기는 당연히 2분의 3에서 서로 약분돼서 1이 되는 거야. 3, 4, 1. 범분수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네. 이렇게 나누기 써봐도 되고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역수로 여기다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서 계산해도 되고 그럼 똑같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분수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4하고 3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요 조각이 개수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나눴으면 이거는 가로로 나눠줘. 세로로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서 네 덩어리가 되면 세로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줘요? 3을 곱해줘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해도 되죠. 세로, 가로. 그럼 12개, 12개가 돼요. 동시에. 그래서 12개, 12개가 돼요. 좋죠? 맞지? 이건 세로가 있으니까 무슨 줄을 쳤어요? 가로줄을 가로. 쳤어요. 그래서 곱하기 3이에요. 이거는 세로, 가로줄이 있으니까 무슨 줄을 쳤어요? 세로줄을 쳤어요. 그래서 곱하기 4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연속이 곱하기라는 거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한구나. 그죠? 이렇게 사용하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거든? 초등학교? 그냥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해. 그럼 3분의 3은 1이니까. 왜?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1은 1분의 2, 2분의 2, 3분의 3, 3분의 4 똑같기만 하면 되니까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3이 돼요. 그럼 분수의 곱하기는 분모끼리 분자끼리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럼 4분의 3에다 똑같이 3, 3 똑같은 걸 써주면 돼. 똑같은 걸 써주면 돼. 이렇게 되고 여기도 똑같은 걸 써주면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면 세로가 세 개 더 치라고. 그러니까 첫 칸이 딱 나오잖아. 이게 세로면 가로면 세로면 이게 가로면 이건 세로로 치고 이게 뭐라고요? 세로면 이건 가로로 가로. 치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크기가 가로 세로 딱 12개씩 나오잖아. 그러면 색깔 친 거는 전부 다 6개고 이건 4개면 9개에서 4개 빼니까 5개예요. 이렇게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보통 계산할 때 조심하세요. 12를 하고 9 빼기 4 이렇게 써요. 이렇게 계산 과정이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가운데 더하기 빼기가 있걸랑 하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트 계산법. 하트.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서 12분의 9 빼기 12분의 4 이렇게 써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위에 이렇게 동시에 빼기가 있고 요 12가 있을 거랑 이렇게 하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두 분모를 뭐 했어요? 통분. 통분은 뭐예요? 공통분모. 공통분모로 만들어서 뭐를요? 조각수도 갖게. 첫 번째 뭐라고요? 조각수. 조각수를 갖게 하면 요 9조각 있는 거나 4조각 있는 거나 조각의 크기가 뭐라고요? 한 조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한 조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개수만 빼줄 수 있는 거예요. 9 빼기 4로. 네. 자, 됐죠? 네.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5 대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쌤 이거 5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5잖아요. 5. 그러면 특별분수로 만들면 됩니다. 1분의 4. 그러면 이게 4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여기도 곱하기 4 하고 더하기 뭐라고요? 4분의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4분의 23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 이렇게 쉽게 4분의 23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뭐라고요? 빼기. 자, 2니까 1분의 2잖아요. 특별분수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왜요? 2 더하기 3분의 1. 네. 2가 있고 여기는 10분의 1의 자리에 3분의 1. 그 다음 100분의 1 자리 이렇게 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요? 곱하기 3 하면 되죠. 여기도 곱하기 3 하면 되죠. 네. 보세요? 네. 그러면 3분의 6에다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이 되죠. 이거 전체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통분해요. 자연수끼리 계산해도 되고 왜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로 칠 때 이런 거 보세요. 5.3 하고 2.4 이렇게 더하면 몇이면 더하면? 7. 7. 5.7. 누구 합쳐 7점? 7.7. 이렇게 7.7 쉬는 거랑 마찬가지네. 아니 더 쉽죠. 53에다 24 더하면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의 자리끼리 더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연수도 자연수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1의 자리끼리 더하고 빼고. 자, 이거는 1보다 작은 자리 10분의 1의 자리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끼리 빼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5.7에서 2.3을 빼봐요. 그럼 당연히 뺄 때 5에서 2 빼니까 3. 7에서 3 빼니까 4.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분수도 이게 0.10분의 7이고 이게 10분의 3이거든요. 그럼 10분의 7에서 10분의 3 빼면 10분의 4잖아. 그러니까 10분의 4 맞잖아.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자연수끼리도 되고 분수끼리도 더하고 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대분수가 있으면 자연수끼리 빼고 더하고 분수끼리 빼고 더해야 돼. 외워야지, 외워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원리를 다 알아야지. 됐어요? 네. 그래서 자연수 빼니까 3이고 여기도 분수 빼니까 9에서 4 빼니까 5가 되고 혼나면 되죠? 네. 다만 여기에서 4하고 3은 오! 통분을 해야죠. 여기다 3 하면 그죠? 네. 또 3 곱해주고 그래야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이건 똑같이 해야 되니까 3. 4. 4. 아, 4. 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곱하기 4.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는 12분의 9가 됐고 이거는 12분의 4가 됐어요. 그래서 9에서 4 뭐라고요? 조각 수도 같아지고 조각의 크기도 같아지니까 개수만 빼주면 돼서 5개. 그래서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대분수로 고칠 때는 5와 4분의 3을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5분의 1하고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똑같이 4. 4. 여기다 똑같이 4. 그래서 4분의 23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은 5와 4분의 3은 한 덩어리가 몇 개예요? 네 덩어리니까 5, 4, 20개죠. 네. 20개 플러스 3개. 그래서 5 공방.
20개 플러스 3개. 그래서 23개. 23. 이해돼요? 네. 오! 뭐라고요? 이거는 한 개당 4개씩 있으니까 20. 5, 4, 20개 하고 더하기 3개. 23. 23. 네. 자, 빨리 되죠? 2, 3, 6에다가 몇 개? 7개. 7개.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죠?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또 몇 배요? 3배. 3배. 여기도 3배. 3배. 여기도 4배. 4배. 여기도 4배 해서 네. 하는 겁니다. 오우. 그럼 계산을 잘 하시나 보네. 응? 어? 안 들리고? 할 수 있어요? 네. 응? 어. 계산을 못하면 힘들죠, 공부할 때. 네. 응? 근데 귀찮아도 해야죠. 네. 3과 2분의 1하고 빼기 하고 1과 5분의 1. 자, 이거는 뭐랄까요? 오, 2분의 1하고 5분의 3인데 이게 뒤가 더 커. 뺄 때,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받는 거예요. 네. 그 중학교 때는 음수를 배워서 내려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받아야 돼. 그러면 2, 3은 6에서 2분의 몇이에요? 2, 7. 그냥 2분의 7. 2분의 7 하면 돼요. 이거는 5분의 3. 5분의 8. 오, 되게 건방하네요. 그럼 이건 다 이해하고 오니까 10. 10분의 하고 10분의. 크로스로 이거는 5, 7, 35. 25. 빼기. 이건 2, 8에 16. 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그러면 10분의 29. 아, 19, 19. 19가 돼요. 어, 그러면 1과 10분의 9. 오, 금방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네. 대분수를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도 되고, 어, 이거 빼준 다음에, 뺀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연수끼리로. 하나를 요건 더 내려받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2분의 1하고 5분의 3 치면, 요게 봐봐. 일단 2, 5, 10이죠, 이거는. 이것도 10. 10이 되죠. 네. 10이 되죠. 그럼 이게 몇 개 돼요? 아. 5를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2. 5. 아, 5, 아. 요거는, 요거는? 3. 아, 2. 2, 3은 6이 되어야죠. 아, 6. 해볼까요, 다시? 2분의 1 빼기, 5분의 3.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가 돼요? 10. 10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5. 5. 이거랑 5 곱해서? 6. 빼기 6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죠? 네. 근데 중학, 초등학교 때 안 배웠다고.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나 알죠? 여기다 5 곱하니까, 5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크로스로 여기 5. 계산 방법 알겠어요? 네. 여기다 2 곱해야 되니까, 이것도 크로스로 2.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 5, 5이니까 어차피 10 쓰고, 5를 곱해서 이쪽에 곱해. 이거는 여기다 곱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요령을 개발한 거죠? 네. 10분의 1이 돼. 그럼 너무 작아. 마이너스 10분의 1이 안 돼. 네. 그럴 때니까 한 개를 더 내려받으라는 거야. 내려받아. 네. 그럼 어떻게 내려가냐. 요게 너무 작죠? 네. 요게 한 덩어리만 짜게, 한 덩어리만. 한 덩어리만 짜게. 뭐라고요? 이거 3을 말고 뭘로 둬요? 2로 두고. 네. 그러면 10조각이 여기 늘어나죠? 네. 그래서 15로 만든 다음에 빼들어가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거 내릴 때? 네. 아, 2를 내림받아서 계산하기. 넘어가도 돼요, 이거?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갔습니다. 자, 세분수는 어떠냐, 세분수. 아, 세분수. 귀찮아도, 5, 4, 3.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 없네, 근데. 응. 2도 없고? 그럼 다 곱해야죠. 그죠? 네. 어? 근데 이게 왜 20이 됐을까? 20? 응. 아니죠. 아! 이것만 같이 계산. 두 개만 한 다음에 이걸 또 했으니까.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세 개 하면? 5, 4, 3. 5, 4, 20에다 하면 60 딱 됐잖아요. 한 방에 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방에. 그럼 60을 하면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한 번에 하려면? 여기는? 15. 4도 곱하고? 아, 4. 3도 곱하고. 여기는 뭐 곱해요? 5도 곱하고? 3. 3도 곱하고. 여기는 뭐 곱해요? 5 곱하고? 5, 4. 4 곱하고. 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0을 딱 쓴 다음에 이 2는 요 이거 말고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었죠, 옛날에. 응. 그럼 4, 3, 12하고 2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10, 24. 이게 4도 곱하고 3도 곱해요. 그죠? 응. 어, 그러면 10. 5, 4, 20에다가 20. 2, 3은 60이 되죠, 60. 네, 60. 근데 이 2는 뭐라고요? 4도 곱해요. 4. 그러면 막 8. 어, 8. 또 3 곱하면? 24. 3, 8에 24. 24.
곱하기 이거는 4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5 곱하고 3 곱하죠. 그러니까 15. 또 요거는 뭐라고 있어요? 3만 있으니까 5 곱하고 4 곱하니까 여기는 20. 됐어요? 그러면 60분에 몇이 돼요? 전부 합토하면 60분에 59. 59 딱 나오면 이렇게 한 방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줘요? 자, 그러니까 5분의 2는 여기 밑에가 뭐뭐 있어야 돼요? 20. 4하고 3.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요? 4하고 3. 3을 곱해줘야 돼요. 4분의 1은 여기에 5, 3을 여기다 곱해줬으니까 여기다가 5하고 3을 3. 곱해줘야 돼요. 3분의 1은 5하고 4를 곱해줬으니까 여기다가 5하고 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5, 4, 3을 곱하면 60이 되죠. 60, 60분에. 네. 뭐 더하면 돼요? 2, 4, 3이니까 3, 8에 24 더하기 5, 3, 15 더하기 뭐라고요? 3이니까 5, 4, 20 하면 한 방에 딱 나와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먼저 두 개를 하고 또 이걸 해서 해도 되고 이게 더 빠르죠.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하는 게. 응?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5, 2, 4죠? 네. 빼기 하면 돼. 그럼 5하고 2하고 4.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5, 2, 4. 4. 이렇게 하면 뭐 써요? 2. 2, 그죠? 5. 하나는 내려가고, 오케이. 이거는 1. 이거는 2. 2. 그럼 이거 다 곱하면? 10. 2, 2, 4, 5. 20. 20입니다. 20 됐습니다. 20하고. 자, 이거는 뭐라고요? 4. 뭐하고 뭐 비슷해야 돼? 20은 만들려면 여기는 5, 4, 4, 20 됐으니까 뭐 하면 돼? 4, 4, 5, 4. 4만 곱하면 돼. 20만 만들면 되니까. 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16. 16. 빼기. 이거는 20 되려면 뭐 해야 돼요? 10. 10.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10. 10. 그러니까 빼기 10. 10. 자, 이거 20 되려면 5. 5. 이거는 5. 5. 그럼 빼기 5. 5. 그럼 계산하면 20분에 20분에 1. 오! 금방 나오네. 한 방에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나 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숫자를 요 LCM 뭐라고요? 최소 공배수. 그죠? 그리고 GCM은 요거고. 네. LCM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쓰고 20을 만드는 수를 여기다 곱하고 곱하고 곱한 수를 곱하고 곱한 수를 곱하고 곱한 수를 해서 쭈루룩 한 번에 쓰면 계산이 되는 거야. 됐어요? 혼합분수 할 때는 두 분수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그냥 쭈루룩 계산해도 되고 세 분수를 이렇게 금방 동시에 통분해서 했죠, 쌤은? 요 세 분수 동시에 통분하는 걸 많이 한 거죠, 지금 쌤은? 두 개씩 요거 묶어서 한 다음에 끝나고 요거 해도 되고. 됐어요? 오! 이렇게 보면 세 분수를 볼 때, 세 분수를 볼 때 자, 세 분세 혼합 계산을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두 분수씩 앞에서 두 개씩 두 개씩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거를 빼기 하면서 5분의 4에다가 빼기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플러스. 그래야 이 마이너스 1이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래서 계산 틀린 거야, 이거는. 이거는 왜 틀렸냐? 요게 마이너스 되면 요것도 마이너스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 곱해갖고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어디서 배워요? 음수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초등 때는 앞에서 초등학교 때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문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통째로 같이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안 틀려. 2, 3, 5는 전부 뭐가 되어야 돼요? 통. 통분하고. 5하고 3, 15니까? 2하니까 30분에. 되죠? 네. 30 만들려면 2는 몇 해야 돼요? 15배? 15. 오, 그러니까 15 빼기. 이거는 30 만들려면 이건 10배? 오. 빼기 10. 10. 10배니까. 이거 30 만들려면 6배? 6. 그러면 10? 18. 6, 38? 오케이.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30분에. 30분에 23. 나왔습니다.
30분의 23. 그 앞에서 또 통째로 해서 한다고. 자, 이것도 통째로 해볼게요. 5, 2, 4예요. 그럼 무엇을 곱해야 돼요? 5, 2, 4 해볼까요? 5, 2, 2 4. 1, 5. 5. 5. 아, 1. 2. 2, 2, 5. 5 하고, 여기는 2고, 1, 1, 2. 그러니까 4, 5, 20이네요. 네. 20분에 하고, 20만 들려면 이건 몇 배예요? 4. 4, 4, 16. 10. 이건 20만 들려면 10배니까? 10. 빼기 10. 또 20만 들어 5배니까? 5. 빼기 5. 그럼 답은? 1. 20분의 1. 20분의 1.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음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호를 잘못 썼을 뿐이에요. 묶으면서. 아, 그러니까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 안 돼, 초딩은. 근데 바꿔도 돼, 더하기 빼기는. 중딩은. 부호 계산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쓰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딩 때 배우면 중등 때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딩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풀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